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31일 오전 8시입니다. 2020년 코로나 대확산의 해 마지막 날입니다. 2020년을 뒤돌아볼 때 한국의 우파는 초토화되었습니다. 한국의 우파는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보다 더큰 패배는 총선 패배에 대한 제대로 대한 반성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로 우파가 아닌 좌파 프락시 역할을 하는 김종인이란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체제가 너무 오래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불임정당이 되었습니다. 정권을 차지할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자생력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괴상한 당명이 이 정당의 정신 상태를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치권이 아닌 바깥의 우파 진영은 어떠냐? 여기서는 음모론으로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왜 우리가 졌느냐 하는 것을 반성을 하면은 2022년에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는데 느닷없이 총선이 사전투표 그리고 개표 과정의 부정으로 조작으로 졌다 하는 음모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음모론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나경원, 뭐 이런 김진태, 말하자면 아슬아슬하게 진 사전투표가 개표되면서 진 막판에 진 이런 분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즉 투표 개표 부정이 없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당시 미래통합당이 여기에 대처를 잘 못했습니다. 우리가 졌다. 사전투표, 그리고 개표 과정에서 부정은 없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넘어갔어야 될 텐데, 이 지지자들 중에 목소리가 높은 사람들이 음모론을 주장하니까 그냥 침묵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이 음모론이 우파를 휩쓸고 하나의 광풍이 되고 그리하여 우파 진영 중에서도 상당한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서 우리가 진 것은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하는 가짜 이유를 하나 만들어내니까 뭐 반성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부정선거 음모론이 우파 진영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떠냐? 첫째, 국민의힘과 우파 진영이 완전히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음모론을 주장하는 우파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손을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욕하고 해서 이제 우파 정당과 우파 시민 세력 사이에는 완전히 큰 간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우파 내부가 분열됐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음모론에 동조하지 않는데 음모론자가 원래 목소리가 크고 극성이니까 대놓고 당신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충고를 할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파 진영이 음모론자와 음모론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사이로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서 보기에는 우파가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파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파는 점점 중도 진영으로부터 멀어지고
중도와 보수가 손을 잡지 않으면은 정권 재탈환은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파는 점점 축소되고 고립되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총선 부정론자들이 다시 미국 대선 음모론자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졌다. 한국에서 일어난 것과 똑같은 부정선거가 미국에서도 일어났다고 하는 황당무계, 혹세무민, 기상천외의 음모론을 퍼뜨리는 유튜브들이 총선 부정론자들과 딱 겹칩니다. 딱 겹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미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1월 20일에 취임합니다. 한국의 일부 우파가 이 음모론자들이 얼마나 황당한 존재냐 하면은 요사이는 반미 세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이든을 저주합니다. 합법적으로 당선된 바이든이 불법적으로 당선됐다면서 바이든이 중국의 앞잡이라고 욕을 막 하게 됩니다. 주사파와 음모론자들이 반미를 놓고 지금 경쟁하는 형국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우파는 초토화 되었습니다. 2020년의 상황입니다. 이제 한 해를 접는 마당에 한국의 우파가 해야 될 일은 음모론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음모론이 이대로 가면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가 지게 만들 것입니다. 우파가 가장 확실하게 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음모론을 믿는 겁니다. 음모론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음모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안 된다. 사전투표는 조작의 소굴이다. 그런데 사전투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 법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그리고 내후년 두 차례 선거에서도 사전투표를 하게 됩니다. 음모론이 팔을 치면은 투표율이 낮아집니다. 투표율이 낮아지면은 우파로서는 치명상입니다. 우파는 투표장에 많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장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음모론은 우파 자해로, 우파 자폭으로 가는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음모론은 인간 정신을 황폐화시킵니다. 우파 진영을 초토화시키고 인간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게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자들은 다른 거짓말쟁이들하고 다릅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실로 밝혀지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에 한번 빠지면은 계속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음모론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음모론을 펼치는 유튜브는 시청자를 많이 모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광고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되었습니다. 직업이 되었어요. 음모론 직업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음모론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은, 맨정신 가진 사람들은 그들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분열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음모론자들은 이 양심의 철판을 깐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10명 중에 한 명의 음모론자들만 있어도 그 10명 모임이 깽판이 되고 맙니다. 분열입니다. 거짓은 항상 분열시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방법이 거짓 선동 아닙니까? 음모론자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 음모론은 인간성을 황폐시키고 우파를 초토화시킵니다. 이 음모론자들은 결국
하나의 성공을 하게 됩니다. 우파를 분열시키고 우파를 외톨이로 만들고 그리하여 문재인 정권이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하는 토양을 만드는 것. 여기에는 대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이 이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맨정신 가진 사람들은 음모론과 싸워야 합니다. 음모론을 펼칠 때는 그냥 귀찮다고 넘어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반박을 해야 합니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합니다. 반박되지 않는 음모론은 진실로 통합니다. 2020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음모론을 이 2020년에 태워서 저 멀리 보내버립시다. 음모론과 결별하고 희망찬 2021년을 맞읍시다. 감사합니다.